안녕하세요. 백세집밥입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그래서 두부찌개를 따끈따끈하게 아주 간단하고 맛있는 두부찌개를 한번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육수를 끓여주겠습니다. 물 1.5L에 이거는 이제 밴댕이인데 밴댕이를 좀 넣어주시면은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어요. 밴댕이를 넣을 때는 이렇게 반을 뚝 잘라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마인데 다시마는 끓이기 시작해서부터 한 3-4분 있다가 이제 먼저 꺼내주세요. 이거는 바짝 말린 국물 멸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청양고추 두 개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15분을 펄펄 끓여주세요. 이제 육수가 끓일 동안 재료를 썰어줄게요. 이건 이제 둥근 호박인데 반 개만 넣어주겠습니다. 이건 자유자재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썰어줄게요. 이거는 양파 조그만 거 썰어줄게요. 양파도 큼직큼직하게 썰어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새송이 버섯인데 제가 엊그제 새송이 버섯 조림을 하고 남은 거라 꼭 새송이 버섯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버섯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버섯도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삼각형으로 썰어주세요. 이 홍고추 하나를 큼직큼직하게 썰어주겠습니다. 이 청양고추 하나를 얼큰하게 하나만 썰어줄게요. 대파 한 뿌리도 큼직큼직하게 썰어주겠습니다. 두부도 큼직큼직하게 썰어주겠습니다.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물 반컵이에요. 마늘 한 수저입니다. 국간장을 넣어주겠습니다. 고춧가루입니다. 고추장입니다. 새우젓하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춰주겠어요. 양념장은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썰어놓은 재료를 냄비에 예쁘게 담아 볼게요. 버섯입니다. 양파예요. 호박입니다. 대파를 다 넣지 말고 썰어놓은 거에 반만 이렇게 넣겠습니다. 청양고추를 밑에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두부를 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끓일 준비를 다 해놓고 뚜껑을 딱 닫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드실 때 양념을 넣어서 끓여서 바로 드셔야 맛있습니다. 이렇게 드시기 직전에 양념을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거는 조금 전에 멸치 육수 끓인 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드시기 직전에 이렇게 넣고 육수를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글보글 끓여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펄펄 끓고 있는데 끓으면 이렇게 거품을 이렇게 걷어내주세요. 이 찌개는 너무 오래 끓일 필요 없이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끓여주시면 되겠어요. 너무 오래 끓으면 버섯하고 양파를 넣기 때문에 국물이 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수를 내고 새우젓하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췄기 때문에 국물이 굉장히 깔끔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끓여놓고 다시 드실 때는 이렇게 또 불에다가 데우지 마시고 먹을 만큼 떠서 전자레인지에다가 데워서 드셔야만이 이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아까 썰어놓은 이제 파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부찌개가 너무너무 맛있게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